네, 한번구원은영원한구원인가이런주제로오늘여섯번째말씀을드립니다우리이신앙생활의가장중요한목적은우리영원히구원받는것이다그런말씀을드렸어요구원은우리가회개하고예수그리스도를우리의구원자와주님으로믿음으로하나님의은혜로말미암아우리가죄사함받고구원받는겁니다그런데이구원은두가지견해가있다했어요한번구원은영원한구원이다또어떤사람들은그구원을잃어버릴수도있다어떤잃어버리는데어떤사람은죄를지을때마다잃어버린다이렇게하는사람이있는데한번구원은영원한구원은아닙니다그구원의믿음을끝까지지키고신앙의완주를해야그구원이완전한구원이되고구원은우리가이땅에서받지만그구원의완성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갈때구원이완성이되는거예요그래서사도바울이빌립보교회성도들의편지를보낼때그러므로두렵고떨림으로너희구원을이루라이렇게말씀우리가우리의행위로서노력으로서구원을이룬것이아닙니다우리는예수님의십자가의그보혈의은혜로전적인하나님의은혜로구원을받아요근데구원을거기서이루라는말은너희가그받은구원을온전히완성을하라천국에들어갈때까지그믿음을지키라그런의미입니다지난번에저희가계속그런말씀을드려요오늘요한일서5장16절17절에나와있지만구원받은사람이구원을잃어버리는죄와구원받은사람이죄를지었을때구원을잃어버리지않는죄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죄를범해도우리가하나님과의관계는막히고축복에서끊어지고기도응답이안되고이런건있지만은구원을잃어버리지않는죄이걸사망에이르지않는죄라고하고이죄를지으면구원을잃어버리는사망에이르는죄가있다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그게이제일곱가지인데지금까지제가여섯가지를말씀을드렸어요첫째이제우리가사망에이르는죄는어떤죄요우상숭배죄네우상숭배하는죄를지으면생명책에이름이지워지고구원을잃어버려요우리가뭐거짓말한번했다고해서구원을잃어버리고남의것을한번도둑질하고사기쳤다고해서구원을잃어버린건아니에요하나님앞에이건분명범죄고나중에하나님께징계를받거나심판을받고하나님과관계가끊어지지만은구원을잃어버리는건아닙니다그러나우상숭배를했다그러면은생명책에이름이지워지고구원자체를잃어버린이게사망이이런죄그다음에두번째가무슨죄가있었냐면배교죄라는게있었어요자예수님을배반하고다른종교로개종을한다아니면기독교신앙을갖고있긴하지만은불교천주교막요즘종교그런일치운동이런것들이있는데다른종교하고혼합을해가지고이것은바로그리스도께대한신앙을배반하는그런배교죄그다음에주를부인한다는거어떤이제환란이나핍방뭐이런그유교같을때예수를믿으면은너를죽이겠다예수를그러면안믿겠다고이렇게해서주를부인하는사람들이이래주를부인한죄도사망에이르는죄그다음에성령뭐예요모독죄라고했죠네성령해방죄혹은성령모독죄라고하는이죄성령님이성령의능력으로귀신을쫓아내고병을고치고놀라운이적을행했는데이것을분명히알고도고의적으로저거는마귀짓이야저것은이단이야저것은사탄의능력으로하는것이다이렇게해가지고성령을모독한사람은금생과내생의삶을받지못하고이사망에이르는죄는그다음에이제예수님을믿다가타락을하는데완전히타락한거예요그냥조금타락한게아니라완전히타락해가지고어떤정도믿음을완전히잃어버린거예요아예수님이전에나의구원자나의주님이라고믿었던사람이죄에빠지거나세상유혹에빠지거나어떤시험에들거나해가지고완전히이제세상으로가가지고그가예수님이구원자인걸안믿고완전히믿음을잃어버리고타락한이런이제죄를지었을때그이름이생명책에지워져버립니다믿음을그는끝까지지켜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이제여섯번째지난번에했던게뭐냐면우리가예수님을믿고구원받았던사람들이거짓그리스도아니면또거짓선지자
예,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문선명이 뭐 이런 정명수 이런 사람들 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생명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거짓 선자나 거짓 그리스도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멸망을 한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죄는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구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도록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계시록 14장에 누구든지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 이제 일곱 번째 지옥에 가는 죄는 뭐냐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표를 받은 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냐 지옥에 간다는 그러니까 오늘 보는 거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거기서 계속 어린 양의 진노와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666표를 받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의 표, 666표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몇 번,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설교할 때 666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한 설교 가운데는 조회수가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예전에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게 그때 십몇만 조회수가 나갔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이 그때 666에 대해서 두 번 설교했는데 첫 번째 한 설교가 지금 11만 회가 넘었어요 지금. 그 이제 이게 아마 설교 전문 채널에 올라가면 더 폭발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666이 뭔가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되죠. 지난번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마지막 시대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근데 이제 이때 일곱 인재양, 일곱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일곱 대접재앙이 안 나왔나? 아 여기 있네. 일곱 대접재앙. 근데 이게 지금 이 7년을 전 3년 반으로 후 3년 반 이걸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42달 동안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260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날로 하면은 근데 이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 일곱 인월 땜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뭐 첫째 인월 때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나오고 둘째 인월 때니까
검은 말, 세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이제 이렇게 쭉 지나 보면 이 3년 반이 여기 지나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7년 대환란이. 이때는 굉장히 세상에 많은 난리와 난리, 재앙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7인 가운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지금 76억이라고 하는데 80억 잡으면은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억이 죽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나팔재앙 때는 또 3분의 1이 죽어요. 만약에 80억인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때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엄청난 그런 소문,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직접적으로 막 굉장히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미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이 전 3년 반이 지나갈 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딱 될 때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고 그런 10개 연합국에서 나온 대통령인 적그리소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3년 반이 남았을 때 이 중간에 7년 대환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온 거. 그런데 이 적그리소가 출연을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뿔이 열이라는 건 열 개의 나라, 열 나라의 왕들을 말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런 모방한 그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방해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뿔에는 열 왕관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했죠. 이 짐승이. 이 짐승은 뭐냐면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게 아니고 이 짐승,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가 이 뭐냐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거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산 위대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굉장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안티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뭡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왕이 자기의 능력,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 나라를 표현할 때 바벨론 제국은 사자로 또 이제 이 메데바사 제국은 곰으로 또 이제 이 헬라 알렉산더의 그런 그 나라는 표범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표범과 곰과 그러니까 이제 표범은 아주 포하고 빠르죠. 곰과 사자의 입 같은 그런 입을 가졌는데 용이, 용은 뭐겠어요? 마귀를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사탄 마귀가 와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존재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표범과도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은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악하고 빠르고 잔인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하든지 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겠네. 예전에 여러분 네로가 그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극적으로 정말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네로라는 그 이름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에는 그 예를 들어서 알파벳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A다 그러면 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B 그러면 또 B는 뭐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이거는 5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요. 근데 네로라는 것을 숫자를 딱 이름을 네로를 써가지고 그걸 숫자로 해보니까 돼.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666이 나왔어. 그래서 네로가 이게 666 아니냐? 그 다음에 히틀러도 해보니까 666. 옛날에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낸 그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있는데 이 키신저도 이렇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보면은 그 숫자가 666이 나오고, 예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런 공화당 대통령 보수주의 원래 할리우드의 배우였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던 유명한 레이건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도 훌륭하고 정치도 잘한 그런 대통령이 계셨어요. 근데 그 레이건도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짐승이 이 뭐냐면 용에게 마귀에게서 능력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하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그를 놀랍게 하고 따른다겠죠. 굉장히 막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계속.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또 경배하여 이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대단한 말. 이게 이제 이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보도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여기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보도, 탁월한 막 그런 예전에 있잖아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서 얼마나 히틀러가 이런 웅변적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연설을 잘하는지,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들도 가서 히틀러의 그 연설을 한번 듣고 나면은 다 빠져가지고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보도하는 말 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탁월한 능력, 언어의 능력, 우리가 막 세계의 유명한 그런 이제 설교자들 막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웅변가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금 역사에 어떤 뛰어난 그 웅변가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그런 이 웅변의 능력,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하고 42달 동안, 이제 3년 반이죠. 조금 전에 그 보면은 이 42달 동안을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주내서 여기에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5절.
6절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의 장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이게 뭐냐면 교회를 또 욕한다는 거예요. 막 비방해. 그리고 6절 계속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 이계동. 성도들 엄청난 게 박해가 오는 거 그때부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에 보면은 가장 큰 그런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또는 페르시아의 그런 왕들 또 알렉산더라든가 시저라든가 뭐 이런 로마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나라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있던 나라들이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고 이제 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를 들어와서는 영국이라든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 그런 나라들이 가졌던 만큼은 그 정도의 힘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한번 하면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막 벌벌 떠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근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굉장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방언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이제 세계정부 이런 걸 말하는 그런 일루미니아이트라고 하는 이런 걸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권세를 가지고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생명책에 창세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경배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이 짐승 다음에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요? 땅에서 나와. 세상에서 또 하나의 짐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오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게 대단한 이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자기를 꾸며가지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리가 올 때 양처럼 양의 옷을 탈을 쓰고 온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모습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에 근데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무슨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마귀가 준 능력으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야 막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막 불을 내려오게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 거의 90%는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막 불을 내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 기적을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상하였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이야 이거 대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이 되고 말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이건 뭘 불어넣다? 악령이 악령의 그 악한 영의 그걸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래가지고 뭘 해요? 말하게 하고. 이야 여러분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등급이 있잖아요. 뭐 작두 타는 이런 무당은 아주 단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점이나 치고 이런 아주 저 밑에고.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뭐 이거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와서는 뭡니까?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기서 보면 인공지능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하면 금방 이제 다 아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제 대단한 그런 걸.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에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문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막 가서 신사참배하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일본의 그 동방요배라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절을 하게 되고 일본 천황이 절을 하도록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그때 어떠냐? 90% 이상이 목사들하고 교회가 다 그 동방요배하고 일본 천황한테 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왜 하나님께서 이 6.25라는 전쟁 동족상잔의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했냐? 그거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비행기를 사서 말이에요. 그 대동아 전쟁하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한테 바치고 이런 일에 앞장선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이런 이제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 놔두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우상에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는 누구든지 애 없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자기 시대의 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럼 로마의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다. 자기 신상. 그럼 여기다가 가서 뭐라 해요? 경배하라.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왕이 우상을 만들어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순교를 했어요. 초창기에. 아니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에 밥이 되게 하고 또 불로 태워서 죽이고 막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그런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이걸 못 견딘 사람도 어때요? 예수 안 믿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또 엎드려 절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걸 못 견디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하시고 너희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걸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나 있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그 당시에는 종들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요? 표를 받게 해요, 표를. 자, 모든 사람으로 마지막 7년 대화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요. 좀 지나니까 땅에서 또 짐승이 하나. 이게 거짓 선제. 근데 이 거짓 선제가 와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다 다시 그 말씀 보세요. 말씀 보여줘봐요. 모든 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구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겠죠. 이 그런데 그 표 그 이름의 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이런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그것을 알파벳을 숫자로 했을 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름의 수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 자 18절까지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666이라는 게 나왔죠. 666 짐승의 숫자. 아, 이 짐승의 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14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계속 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여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666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지옥에 가서 힘을 얻지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다, 666 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제가 나중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자,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16장 2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막 두려워가지고 가서 짐승의 표를 받아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또 막 그 짐승의 우상에 가서 경배. 그런데 곧 뭐가 있어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돼요. 곧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지옥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을 때도 짐승의 우상이 절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안 받았는데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666표를 받으라고 하면 이 표를 안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가서 받아요. 다 100%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받고 이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666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분실할 염려도 없고 또 뭡니까? 카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그걸 하지 않죠. 예, 미국에도 지금 그런 걸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존 고락해가지고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가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뭐 스웨덴이 특별히 이 굉장히 이렇게 반도체 이런 칩 이런 분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탑인 그런 분야인데 스웨덴도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난번에 제가 66 할 때 말씀드렸죠. 베리칩이란 걸 여기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쑥 지나가면 스캔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켓 이런 데 가지고 어때? 마트에 가서 막 전부 물건을 몽땅 사가지고 그냥 들고 나오면 어때? 지금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스캔이 다 돼가지고 계산이 싹 뭐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워싱턴인가 어디 계시는 목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나오는데 그 아마존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물건을 쫙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그렇게 놓은가 봐요. 그리고 거기는 뭐 다 이제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베리치 이런 걸 받은 뭐 누가 관리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 뭐 계산대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막 미국에 여러 군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클럽이라든가 뭐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RFID 또는 뭐 마이크로칩, 베리칩 뭐 이런 이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칩들을 처음에 이제 이 개들을 잃어버릴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사람의 몸에 주입해서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 뭐 뭘 들었다는 사람들은 뭐 베리칩이 666 아니라고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또 하더라고요. 너무 성경에서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는 걸 내가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수녀님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수녀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수녀님이 집회 한 데를 갔더니 이런 거예요. 가인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나중에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무슨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우리가 정통 기독교 역사적인 그 사도적인 그 계승을 통해서 쭉 내려온 기독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분이 보통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너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 막 베드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별별 체험.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말을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안 따지고 너무 신령하게 보니까 무조건 100% 다 그대로 받아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죠. 아무리 누가 별별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막 뭐 미국에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분도 어떻게 막 며칠에 한 번씩 막 천국과 지옥을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요한 만나서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해버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다 그냥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에는 너희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막 틀리게 하는데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우리 목사님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죠. 제가 전천연설 세대주의를 했는데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역사적인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가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좀 이제 세대주의. 이 사람들 어때요? 성도들이 7년 대환란 하나도 안 겪고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다 환란 전에 다 공중으로 싹 다 올라가 버린다고.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올라오라 했는데 교회가 다 올라가 버렸다고 이렇게 말해. 어디 거기에 보면 어디가 사도 요한보다 올라오라겠지 교회보다 올라오라겠어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지면요 딱 그게 존 날슨 답이라든가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했네. 그게 우리나라 돌아가도 예전에 거의 90%가 한동안 여기에 빠졌어. 그러다 이제 무천연설 막 이렇게 이제 통합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때요? 이 천년왕국 이론인 다음에 또 이걸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무천연설 그냥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상징적이지 무슨 천년왕국이냐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666이란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라 있죠.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해서 그 수를 계산하면 이름의 수를 66이 나와요. 근데 이 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이 거의 다 받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 100% 다 받는. 믿는 신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표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받아도 아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정말로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666표 짐승의 표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거기서 지금 제가 서울에 지금 현재는 몇만 명 될 거예요.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딱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데 뭐 그거 표를 받는다고 무슨 구원을 잃어버려 이 아주 잘못된 것들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저는 원래부터는 그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래 있었지만은 너무 다들 신령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안 했는데 아 666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딱 한번 들어봤더니 무슨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이 666표를 받느냐고 잃어버리냐고 하면서 얼마나 이 표를 받는 지옥에 가는 거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고. 성경에 근데 뭐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성경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표를 받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이분 교회 다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어마어마한 이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걸 받고 보십시오.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는데 666표 받아도 지옥에 안 간다 하니까 다 가서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 또 거짓된 주의종들이 나와가지고 막 육류표 안 받는다 하면 CBS나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CTN에서 나와가지고 아이 그거는 상징이니까 그건 아무 구원하고 상관없다, 표 받아도 된다고 이런 목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매매를 못해. 쇼핑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진료도 못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아이고 받자니 지옥 갈 거, 안 받자니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아니 그때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니까 지금도 거의 돈 안 가지고 다니지만은 스캔만 하면 되는데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뭐 쇼핑을 하든 어디 진료를 가든 돈 안 가지고 와서 다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 표를 받아요. 그것만 하면은 금융정보가 거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싹 스캔이 돼가지고 그거 하는데, 아니 돈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가 없으면 진료도 못 받아, 시장도 못 봐, 여행도 못 해. 여러분 이런 걸 다 경제활동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받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666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666표는 매매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매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666표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하고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일, 매매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재앙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거기 1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속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 이 표를 안 받으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막 엄청 박해가 와. 근데 이때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참아야 돼. 그 어려움 중에 참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가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절대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매매를 못하고 이거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걸 못해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요. 구원을 잃어버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666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리자. 하늘, 자, 이걸 이겨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보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로 가.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거기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표를 받는 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일이 크고 두려우시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걸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멘. 자, 그 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짐승 나타나고 땅에서 나온 짐승에서 666표를 받으라고 막 엄청나게 박해가 있어. 이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은 두 번째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16절은 뭐냐면 알곡 성도들이 휴거가 있어요. 이때 다 휴거가 돼. 그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유리바다 앞에. 여기서 조금만 참으면 돼. 이 기간이 멀질 않아요. 이거 다 끝까지 합쳐봐야 3년 6개월인데 여기서 박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걸 참고 견디면은요 금방 주님이 알곡 성도 추수할 때 공중으로 휴거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자, 그리고 이걸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돼.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세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666표를 안 받으려고 거기 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 순교하고 이런 이겨낸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했잖아. 왕노릇한다. 지금 금방 나왔잖아요. 왕노릇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참고 견디고 안 되면 순교해요. 순교의 각오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천년왕국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조금 못 견뎌. 아이고 어떻게 해. 난 경제활동도 못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거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그리고 핍박과 이런 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가서 666표 받고 저 그래서 우상에 전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혼 지옥에서 여기서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같이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목사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육룡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인을 쳐요. 근데 마귀가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666, 그 표, 짐승의 수, 그 마귀의 숫자인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다죠. 그래서 한데 하나님의 종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어떻게 돼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증거는 다 할례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 뭐를 받으라 했어요? 구약시대 할례를 받아.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증거,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남자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 이게 없으면요 유대인에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인을 쳐요. 저거 이제 인치는 증거인데 신약에는 어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는.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 증거로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친다고요? 인을 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니.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야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성령으로 인을 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환란 때 주의 용도를 쓸 때도 어떻게 13만 4천 명을 특별히 택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뭐를 친다고? 이마에다 인을 친다고. 하나님도 인을 쳐. 근데 마귀도 인을 쳐. 뭐로? 666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마귀의 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666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은데 이걸 그래도 오늘 끝내버리겠어요. 이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초대교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의 그런 황제들, 이 왕들이 있잖아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경비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길드라고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표를 줬어요. 표를. 근데 이 상인 조합인데 길드라는 데서 표를 안 받으면은요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못 하겠다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면 길드에 가서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디 가든지 이 표를 받으려면 돼. 그 로마 황제가 자기 신이라고 만드는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해야 돼. 여기 가서 절을 안 한 사람은 이 길드라는 데서 표를 안 줘. 그럼 물건을 사고 팔고 못 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로마야. 마지막 때도 똑같아. 적그리스도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었고 거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666이 표를 안 찍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해. 다 어떻게 돼요? 66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받으면은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그 무엇이 666표냐? 제가 빨리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만국상표라 해가지고 바코드라는 게 있죠. 상품마다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표 거기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만국상표라고 그래요. 거기에 1년 번호가 있어.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처음에 그 막 666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이제 긴 세 개의 줄이 컴퓨터가 입력할 때 예, 이걸 이제 666인데 그걸 그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레딧카드 또 이제 마이크로칩, 베리칩 뭐 하이드로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하도 이제 이 베리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막 666이다 막 난리가 나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액체를 안에다 주입하는 거 있어요. 액체를 주사로. 그러면은 이 베리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신기가 있어갖고 그 사람의 어디가 위치가 딱 몸 안에 이거 집어넣으면 위치 추적 이런 게 다 되죠. 그 안에 이제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쌀알 크기만 한데.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막 666이다 기독교인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하이드로젤이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양단자 프린트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버리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손이나 이마 이런 데다가 프린팅을 해버려. 그러면은 그 안에가 이제 정보가 그 돼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왜 막 주입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완벽한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아직. 그런데 지금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다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완성 단계.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 이제 표 또는 칩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게 되면 주민등록을 대체하고 신상 정보, 금융 내역, 의료 정보, 기타 이런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지금 뭐 은행에서도 여러분 원격 진료를 하려면 그런 게 다 몸 안에 이제 넣어야 돼요. 서울에 있는 아산병 갈 필요 없이 그거를 칩을 주입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걸 우리에 있는 5대 병원이 그런 원격 진료에 대한 시스템을 거의 다 갖췄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서 세계 탑이니까 아주 빠르게 지금 갖춰져 있는데 막 그걸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 의사들 가운데서
영세한 이런 분들이 이제 중 여기 그 적은 병원 이런 데서 의원이에서 못하게 하죠. 왜? 그럼 다 거기 삼성병원에 뭐 서울대병원 어떻게 막 이런 세브란스 아산병원 이런 데 다 해버리면은 다른 병 어떻게 사냐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이런 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짐승의 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매매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매매 수단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니 그게 뭐 배리칩이라도 마이크로칩이라도 아니면 뭐 별 다른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여도 여러분이 절대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절대 안 돼요. 만약 이걸 받으면 여러분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여러분은 마귀 종로로 가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고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항상 저도 좀 긴장감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요 너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왜? 지금 세계 돌아간 거 보니까 이게 과학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시대에 이거 아무리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있다 죽을 수도 아니면 더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90세까지 제가 건강하게 산다면 아마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우리 어디 저 김장노님은 뭐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나도 좀 뒤에 따라가 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걸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이게 지금 모든 게 막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이런 우리는 휴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되고 이걸 통과하면 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환난할 때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에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당장 여러분 어떻게 뭐 물건 사고 팔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요. 믿음을 지금부터 키워놔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절대적인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타협하고 조금 있으면 막 물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좀 힘든데 그냥 뭐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축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절대적인 신앙생활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런 시험에 왔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지금 일곱 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언제 구원을 잃어버려 우상 숭배죄, 배교죄, 주를 부인하는 죄, 성령 모독죄 완전히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려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이 죄를 지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죄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 일곱 가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지옥에 가는 죄예요. 믿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죄가 정말 엄중하고 그런 두려운 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